첫째 날 공항에 도착 후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선교사님과 인사를 나누며 첫날을 마무리하였습니다. 둘째 날 아침 묵상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역지로 가기 전 찬양을 하며 양곤 시내를 축복하였습니다. 현재 교통수단으로 이동하여 본 양곤에는 많은 불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. 이날은 도시락을 만들어 주변 마을에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. 완성된 도시락을 들고 출발! 아멘! 아멘! 축제! 축제! 마을의 각 가정마다 도시락을 나눠준 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둘째 날 사역을 마쳤습니다. 셋째 날, 양곤 외곽으로 이동하며 90%가 불교인 미얀마를 향해 선포 기도와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. 미얀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변화되 지어다! 아멘! 미얀마의 국교는 기독교로 바뀔 지어다! 아멘! 미얀마를 사랑하십니다. 아멘! 미얀마의 우상들아 다 죽어라! 아멘! 김밥은 단지 도구입니다. 오늘의 씨앗이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. 아멘! 이 시골 마을에서는 김밥과 함께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. 다 만든 김밥과 전도지를 가지고 출발! 모든 방문을 마치고 다시 떠나기 전 장소를 제공해 준이 가정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. 아이들 나눠줄 선물 안에 전도지를 넣었습니다. 뜨거운 날씨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. 12시간 타고 가며 잠을 자야 할 대안입니다. 성인 한 명이 다리를 뻗고 자기 어려운 그곳에 세네 명이 자야 할 생각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. 쳐다 하나님께 못한 어둠의 세력 물러가쳐다 하나님 타락하고 연합하여 서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미얀마 땅에 하나님이 소망 되시기를 미얀마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연합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.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모든 순간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. 기도로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